전시 웨이트 드로우를 기획한 구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환, 이상용, 전우현 세 명의 작가들이 평면의 회화물체를 이용하여 일상의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각자의 과정, 즉 재현의 전략들을 함께 전시장에 놓고 들여다보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세 작가의 공통점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긴 변화의 시간을 관찰하거나 어떤 순간 그 찰나를 포착합니다. 또 어떤 순간의 이미지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행간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작가들이 그린 이미지는 그리는 방법에서 시간성을 표지하게 됨으로써 마주하는 이들이 감상하려 작품 앞에 선 그 순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존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작가 윤석환입니다. 회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널브러진 풍경이나 남들의 사연 또는 영화의 대사에 집중하며 보통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긴장감 있는 풍경의 이미지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그 풍경 너머에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궁금증과 또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런 풍경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리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과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참여작가 이상용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한 풍경을 오랜 시간 살펴보고 기록하는 회화 작업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화원에서의 모습을 서사적인 회화로 구성했습니다. 화원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과 목격한 장면들을 캔버스에 옮기면서 저를 식물에 빗대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작가 전우현입니다. 화려한 도심과 정반대에 공생하는 또 다른 도시의 풍경에서 느껴지는 양가적인 특징에 흥미를 갖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나 변두리에서 마주한 화분 속 식물들과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잡초, 그리고 도심의 하천에 공생하는 다양한 생명체들입니다. 이런 미물들과의 조우는 제가 경험한 도시의 차갑고 거대한 스케일과 빠른 속도 속에서 스스로 주변화되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익명성 안으로의 매몰의 순간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심상적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